오늘은 90페이지, 네, 90페이지 맞습니까? 90페이지. 네. 90페이지 이제 교수 선정 참다운 참선의 가르침 오늘은 이제 이준하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 99페이지네요. 99페이지. 참, 우리가 불교하면은, 예, 처음 불교를 접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교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어떠한 그 종교가 있어서, 그 불교라는 진리가 따로 어떻게 특별하게 있는 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생명체가 자기 나름대로 일단 나름대로의 방식으로서 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짐승은 짐승 나름대로 먹고 사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멧돼지는 매일 내려옵니다. 막 땅을 뒤지고 막 뭐 장독도 깨고 뭐 음식 있으면 다 훔쳐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불리 그 살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먹어야만 걔네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 사람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 배워가지고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직장 얻어야 좋은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한테 복과 행복이 올 것이라는 하나의 가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돈 벌고 부지런히 학교 다니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복과 행복이 올 거라는 가정하에서 자기 수준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에서 인간 수준이 아니라 인간들 돈 많이 버는 봐도 재벌들도 나있다가 뭐 보니까 창문 너머로 떨어져서 자살도 하고 대통령도 막 떨어져 죽고 그거는 참다운 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 잠깐의 명예를 가졌지만은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진짜로 복되고 행복한 방법이 무엇인가 진짜로 어차피 우리가 인생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도 항상 이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붙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도리는 뭡니까? 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1초 전과 1초 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재행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은 산다는 방식이 뭡니까? 딱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몸으로 행동을 하지요. 그리고 머리로서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업을 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았을 때 우리한테 복과 행복이 많이 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한테 오늘 좀 행복하고 내일 모레 불행하면 그 가지나 마나. 그러잖아요. 어차피 사라질 건 뭐 붙들면 뭐 할 것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은행 직원이 하루에 수천억을 갖다가 세 반들, 평생을 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세들 그거 내 돈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좀 행복하고 오늘 좀 설사 불행하더라도 그 불행이 영원히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행복이 우리한테 오겠는가? 진정한 행복이 와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대로 정말로 실천을 하고 우리가 했을 때, 가르침들을 했을 때 정말 복과 행복이 와야 되는 것이고, 생사를 떠나야 한다면 우리가 죽음의 병도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하나의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 좀 편하고 이런 정도의 가르침 같다면 우리가 그 멀리서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생사의 병을, 우리가 죽음, 생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생명이든 간에. 우리 지금 앞서고 뒤서고 앞으로 몇 년 뒤면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죽음을 피할 자 있습니까, 여기? 그러한 공포를, 그러한 병을, 죽음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오늘 행복해지면 영원히 행복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대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가르침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그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가르침들을 위해서 생사의 변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삶의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삶의 방식을 살아갔을 때 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런 복과 행복이 올 것일까? 삶의 방식을 정확한 삶의 방식이라 복과 행복을 주는 영혼의 생명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 아까 말했죠.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이왕이면 생각을 할 바에는 복과 행복을 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한 방식이 뭐냐.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지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특별한 무슨 너무 부처님이 진리가 따로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현실이다.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요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보면은 이 교수 선생이라 참다운 참선의 가르침이라 이 참선의 가르침, 이 참선이 무엇인가 하는 이 방법론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야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영원한 복과 행복이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며칠 앉아있다고 뭐가 변해지는 게 아니단 말이야. 너무 크단 말이야. 우리가 큰 산 8000m 되는 그런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산을 오를 때 아니 그 밑에서 해발에서 올라가면은 올라가도 끝이 안 보여. 그지만 작은 동산 몇 걸음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올라가. 너무나도 큰 복의 덩어리라. 조금 며칠 해가지고는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손해라. 이 방법 말고는 우리 삶의 방법에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아니고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다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영원한 복과 행복을 약속받지는 못한단 말이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말이다. 종교가 아니고 진리다 말이다. 범소유상 금강경에도 말하자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사람들이 모든 상을 버려라. 허망하단 말이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뭐냐면 불교를 믿으면 불교라는 상을 딱 믿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라는 상을 딱 믿어. 종교의 그 상을 깨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랬거든. 상을 깨면 뭐가 남아요? 진리만 남는단 말이다. 참다운 그 길.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런 그 말씀을 잠깐 했지만 우리가 절에를 가게 되면 절에 그 가람배치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다고 그랬죠. 일주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집은 기둥을 두 개를 세워야 집이 되는데 딱 기둥 큰 거 하나, 딱 기둥 하나만 딱 세워 집을 만든단 말이야. 굳이 그렇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데 꼭 전에 가면 일주문이라 써놓고는 딱 그런단 말이야. 유심히 보세요. 기둥 한 개만 딱 세워놨어. 불안스럽게 말이지. 그거는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뭐냐? 진리의 세계라는 거야. 우주의 진리는 뭐냐? 그 기둥을 보면서 생각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하나라 하면은 진짜로 철저한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그런 하나가 아니다 말이야. 우주라 하나가 되려면 어쩝니까? 너와 내가 있어야 됩니까? 너와 내가 먼지와 먼지 두 감이라서 한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야 돼? 그러한 상이 사라져버려야 돼.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계가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다 보면은 악몽에 시달리다 꿈을 딱 깨고 나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계가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공만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아까도 반야신경계였지만 그 반야바람이다 말이다. 반야공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기둥 하나를 딱 세우고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딱 들어오면서 집을 보면서 아 하나인 세계구나. 부처님의 세계는 하나인 자리, 공의 세계구나.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간다. 그걸 보면서 공을 생각하는 것이다. 공이 뭡니까? 파나바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지나간 거라 나온 날이 다리가 나온 다리가 반야교라 하는 반야교. 똑같은 이 얘기라. 건넌단 말이다. 이것을 건너면 뭐요? 진리의 반야의 세계로 들어가. 아까 말하는 반야의 세계 그것이 뭐요? 우리가 충고하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다. 이 다리를 건너가라. 일주문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하나인 공의 세계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뭐요? 영원한 행복이.